최고의 안방 흥행작, 연일 시청률 상승의 주역, 화제의 드라마 브레인의 주인공 신하균 씨를 스타 온에어에서 만났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으로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예. 매일 오르고 있는데 기분은 어떠세요? 좋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버티고 있고요. 우리 병원 의사의 실수가 맞습니다. 이번 주 신하균 씨와 정진영 씨의 숨겨졌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졌죠. 높은 시청률이 팬들의 관심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살짝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되지. 아무래도 감정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식사 시간 때 항상 기다려지고 밥도 많이 드시고. 아, 정말 많이 먹습니다. 네. 뭐 하는 자식이야! 요즘 신하균 씨의 명품 매력에 푹 빠지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 그 신하균 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좀 아파요. 제가 좀 아파요. 쑥스러운지 재치있는 농담으로 넘기시더라고요. 제가 아파요. 아, 예. 예. 그런 단어를 써주시는 건 너무 과찬이시고. 예. 그 신하균 씨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까칠하게 대한 적은 없나요? 끝나면 제가 바로 가기 때문에. 예. 아니, 워낙 제가 분량이 많아서. 네. 거의 마지막에 저 혼자 남아있어요. 예. 거의 외톨이신가요, 그럼? 촬영장에서? 항상 외롭죠. 네, 동료 배우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주변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장면, 뭐 많이 오시면 굉장히 즐거워요. 기쁘고.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즐거운 하균아리의 매력은 뭘까요? 드레싱 다시. 내가 일단 도도함,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인정하면 좋겠어. 아, 이번에 이강훈 역은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 정말 멋지게 독을 품었다. 그 이강훈이라는 인물의 절절함과 애절함이 아주 아주 멋지게 멋지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정말 몰입도가 굉장히 깊고 굉장히 진지한 배우구나. 네. 카리스마의 이강훈, 하지만 달달한 러브라인이 여성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드라마에서 최정원 씨랑 더 이렇게 진전이 되겠죠? 그러겠죠. 예. 뭐 키스 신도 또 한 번 있겠죠?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앞으로 뭐 많은 회가 남아 있으니까. 네. 그 안에 또 뭐. 더 발전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 네, 예, 여배우와의 로맨스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쉽죠. 그런 영화나 그런 작품들 해보고 싶죠. 해보고 싶고. 뭐 언젠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곧 연말이잖아요. 네. 이제 연말 시상식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신하균 씨 조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아유, 대상은 부끄럽죠. 하고 있는 작품 열심히 잘 촬영해야죠. 앞으로도 드라마에서 자주 뵙길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 뭐 저를 찾아주시고. 예, 제가 잘할 수 있다면 뭐 언제든지. 알고 보면 여유롭고 부드러운 남자 신하균 씨, 브레인에서의 남은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